예, 자, 이번 이제 지금까지 이제 그죠? 현금, 예금, 주식, 외상 3가지 우리가 이제 알아봤습니다. 그죠? 건물 한번 보세요. 건물. 요 건물에 대해서는 한번 보세요. 건물. 여기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유형 자산이라 표현합니다. 그 말하자면 뭐 건물이라든가 토지, 그죠? 차량 운반구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건물에 대해서 이제 요 부분에 대한 해계가 뭐냐 하면은 건물을 우리가 사죠. 그죠? 취득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다가 요 어느 시점에 처분하죠. 그럼 장부 기장을 하는데 우리가 100원에 사왔다가 그죠? 이걸 150원에 팔았다. 그럼 이익이 얼마 될까요? 50원이잖아. 그죠? 예. 그런데 건물 이런 자산은 시간이 경과하면은 점점 그 가치가 감소하죠. 그죠? 그걸 우리가 감가상각이라 하는 겁니다. 감가상각. 예. 그럼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사왔는데 감가상각을 10원 했다. 그리고 이걸 150원에 팔았다 이겁니다. 그럼 100원짜리 사왔지만은 가치 감소가 10원이 되었으니까 실제 장부상의 금액은 90원이죠. 90원짜리를 150원에 팔았습니다. 그죠? 이익 얼마죠? 60원이다 이겁니다. 요거 계산해 보는 거죠. 건물에서는. 예. 자, 그러면은 우리가 건물 하나 샀다. 그죠? 뭐 샀을 때 장부에다가 기장하는 거는 뭘까요? 그렇죠. 취득 원가. 그죠? 취득 원가다. 보유하고 있죠. 보유하고 있는데 이 보유 시점에 바로 12월 말에 결산하죠. 결산입니다. 그죠? 결산하는데 바로 우리는 감가상각비를 계산합니다. 그 가치 감소분. 그리고 감가상각비를 하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팔았을 때 이때 이제 처분하고 이익이 남았느냐, 손해 봤느냐. 그죠? 처분 이익 계산해 본다. 예. 감가상각비. 그리고 요 부분이죠. 취득 원가. 감가상각비 그리고 처분 손익이다. 그죠?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유하고 있으면서 수리하게 되죠. 수리비. 수리비. 그죠? 요 수리비가 금액이 크다. 말하면은 어떤 우리가 수리를 크게 대수리했습니다. 그죠? 금액이 많이 들어갔다. 금액이 적게 들어갔다. 소소한 수리가 있다. 이런 걸 우리 앞으로 자본적 지출이라 이랍니다. 자세한 거는 제가 우리가 진도 나올 때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이 크게 난 거죠. 요거는 자산 원가에 포함해 버립니다. 자산 처리하죠. 조금만 소소한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요거 비용 처리해 버립니다. 수선비에서 비용. 그래서 요거 구분하는 거 아셨죠? 요걸 우리가 수리비다. 그죠? 이렇게. 그럼 이 건물에서 공부할 부분, 이 부분에 공부할 게 바로 이겁니다. 취득원가 계산하고 감가상각비와 처분손익 수리비 네 가지인데 핵심이 요거죠. 감가상각비입니다. 여기 가장 핵심이다. 요거 계산한 거. 예. 그럼 이제 이 건물에서는 감가상각비 포인트다. 그죠? 감가상각비가 포인트인데 그럼 한번 보세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기계를 하나 샀습니다. 요 기계를 샀는데 기계의 취득 원가가 얼마냐? 10만 원 줬다. 취득 10만 원이고 여기에 대한 잔존 가치가 만 원이다. 내용 연수가 예, 10년을 가정할게요. 10년이다. 이런 기계를 사서 예. 이런 기계를 샀다, 그죠? 4년 후에, 4년이 지나고 나서 이걸 7만 원에 팔았다. 처분했답니다. 이때 처분하고 이익 받느냐, 손해 받느냐. 처분 손익이 얼마냐, 이겁니다. 요게 시험 문제입니다. 예. 기계를 10만 원 주고 사왔습니다. 그죠? 잔존 가치가 만원 있고, 내용연수가 10년인데, 이런 기계를
4년 사용하고 나서 4년 후에 7만 원 받고 팔았습니다. 이익 받느냐 손해 받느냐 그 금액이 얼마냐 이거죠. 자 여기서 취득원가는 몰 뿐 없죠. 처음에 살 때 가격이니까 이거는 다 아실 거고 내용연수는 수명이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그럼 이게 뭘까요? 잔존가치. 예, 10년이 지나고 나서 그때 팔 수 있는 가격. 즉 말해서 10년이 지나고 나면은 그 수명이 다하고 나면 이제 고물이 되어 있겠죠. 그죠? 그 고물 값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취득원가의 10% 정도를 해줍니다. 잔존가치를. 취득원가의 10%인데 이건 항상 주어집니다. 문제에서 뭐 잔존가치가 10%다. 그럼 얼마 만 원이다. 또는 뭐 20%다 주어집니다. 문제. 그럼 우리는 그 내용 요거는 이해만 하시면 되겠죠. 그죠? 취득원가는 알겠고 뭐 잔존가치도 알겠다. 그죠? 아, 고물값이구나. 요거는 수명이다. 그죠? 요런 기계를 샀다가 4년 후에 팔았다. 그럼 처음 얼마나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보세요. 그럼 10만 원에 샀다가 7만 원에 팔았죠, 그죠? 이렇게 손해 봤죠? 내가 10만 원짜리를 7만 원에 팔았으니까 3만 원 손해 봤습니다. 그렇지만은 4년이 지났잖아, 그죠? 4년, 4년. 그 4년간 뭐가 있죠? 그렇죠. 감가상각 가치감소분을 계산해 줘야 되죠. 여기서 빼야 됩니다, 그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보세요. 이걸 한번 보세요. 자. 10만 원 주고 사왔습니다. 요거는 가치 감소가 안 되는 거죠. 그죠? 남아있으니까. 예, 그러면은 실제 10년 동안에 가치 감소가 얼마 되는 거죠? 9만 원 되는 거잖아. 그렇죠? 10년 동안에 10만 원 주고 사왔던 게 만 원 남아있으니까 9만 원 가치 감소되죠. 그죠? 그 10년 동안이니까 9만 원이니까 1년 감가 상각비가 얼마가 되죠? 이거 빼고 9만 원을 나눠주면 얼마죠? 그래, 9천 원이죠. 9천 원, 그죠? 9천 원. 다시 보세요. 빼면 9만 원이죠. 나누기 10 하니까 1년에 얼마? 9천 원이잖아. 그죠? 9천 원. 1년에 9천 원인데 몇 년이 지났습니까? 4년이 경과했잖아. 그죠? 4년. 그럼 얼마가 되죠? 예, 3만 6천 원입니다. 3만 6천 원. 자, 1년에 9천 원씩 4년이 지났으니까 4년을 하면 3만 6천 원 맞죠? 그죠? 그럼 이제 4년 후에 이게 가치가 감소되었으니까 4년 후에 장부잔액이 얼마가 되었을까요? 그렇죠. 10만 원 주고 사왔다가 이만큼 빼줘야 되죠? 그죠? 마이너스. 3만 6천 원만큼 가치가 감소되었으니까 실제 장부상 잔액이 얼마죠? 6만 4천 원이죠. 6만 4천 원이다. 요게 본전이죠. 본전, 장부상 잔액. 6만 4천 원짜리 얼마에 팔았습니까? 7만 원에 팔았다. 그럼 이익이 얼마 생겼죠? 6천 원이죠. 그죠? 바로 처분 이익 6천 원. 앞으로 제가 이익은 플러스로 나타내고 손실은 마이너스로 표시할 겁니다. 예. 이익은 플러스, 손실은 마이너스. 아셨죠? 이게 정답. 처분이 예, 6천 원이다. 답이 나왔습니다. 요 모양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시험에. 뭐 어렵지 않죠?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취득원가가 10만 원입니다. 잔존가치가 만 원입니다. 내용에서 10년이죠. 그죠? 1년 감가상각비는 취득원가에다가 요걸 빼면은 9만 원이잖아. 그죠? 1년 10만 원 나눠버리니까 1년에 9천 원 나왔다. 4년이 지났잖아. 4, 9, 36, 3만 6천 원. 그죠? 이 3만 6천 원만큼 4년간 가치가 감소되었으니까 10만 원짜리에서 요걸 빼고 나니까 6만 4천 원 남았잖아. 요걸 요래 팔았으니까 6천 원 이익 받죠.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요 9천을 우리 뭐라 부르죠? 감가상각비라 이래 부릅니다. 요 3만 6천을 우리가 누계라 이래죠. 누계. 이걸 우리가 감가 누계라 이래 부릅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이라 이랍니다. 누계액 3만 6천 원. 6만 4천 원 뭐죠? 장부잔액이죠. 아, 장부잔액이 6만 4천 원. 요걸 요렇게 팔았으니까 이익이 6천 원 생겼다. 아시겠죠? 그죠? 예. 그러면은, 그럼 시험 문제는 요 숫자만 바뀌죠? 그죠? 요 연도가 바뀌겠죠? 그죠? 예, 요런 숫자 바뀌고.
그런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1년에 9천 원씩 매년 9천 원이죠. 그죠? 4년이니까 3만 6천 원입니다. 이렇게 똑같이 뜨는 방법을 뭐라느냐. 정액법이라 이래 부릅니다. 정액법. 아셨죠? 정액법. 금액이 일정한 액수의 금액이다. 정액법이라 하죠. 정액법. 아셨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정액법의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사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가치 감소되는 게 뭐 비품도 종류가 많죠. 기계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을 거고 뭐 자동차도 많이 있죠. 그죠? 예. 그런데 그러면은 정액법만 하면은 어떤 기업은 그 물건에 따라 유리한 기업도 있고 어떤 게 불리하죠. 그래서 우리가 방법을 다양한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법에서는. 그게 정액법이 있고 다음에 정율법이 있습니다. 정율법이 있고 그리고 이중채감법이 있고 이중채감법이라 합니다. 그리고 연수학계법.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딱 네 가지입니다. 예,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생산량 비례법 하는 것도 비례법 하는 건 이제 별도로 할 겁니다. 그래서 아, 요거 네 가지다. 그죠?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자, 무슨 법 시작. 정액법, 정률법, 이중체감법, 연수학계법. 그럼 기업에서는 이걸 선택은 자유입니다. 선택은 자유인데 한번 선택하면은 그걸 기업 문 닫을 때까지 계속 해야 되죠. 1년이고 뭐 10년이고 100년이고 같은 법을 계속해야 됩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기업에서는 우리 기업은 뭐 정액법을 선택하든 이중체감법을 선택하든 선택은 자유인데 한번 선택하면은 계속해야 돼요. 연속성. 그런데 어떠한 꼭 필요할 때 있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바꿀 수 있다. 그걸 뭐라 한다 그랬습니까? 회계 변경이라 하는 겁니다. 회계 변경. 그 정액법에서 뭐 정률법으로 또는 정액법에서 연수학계법으로 바꾸는 거죠. 요거 아, 네 가지 있구나. 자, 우리 근문에서 핵심이 이겁니다. 강가상가 요거죠, 요거. 바로 이거다, 그죠? 예. 그럼 여러분 4년 가는 게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올 때는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 예를 들어 보세요. 연도가 이제 우리가 지금 연도가 2020년이죠, 그죠? 지금 이렇게 표시 안 합니다. 회계에서는 2020년 이렇게 표시 안 하고 전부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1년 이렇게. X 1년도 이렇게. 1년도에 취득을 해서 취득했다 그죠? 그리고 처분했는데 언제 팔았느냐? 2000 X1년 1월 1일에 취득했다가 2003년 12월 30일에 팔았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은 1년도 1월 1일에 취득했다가 3년도 12월 말에 팔았다면 기간이 얼마 지났습니까? 3년 지났죠. 그죠? 3년. 예, 자, 보세요. 이런 거 보세요. 예를 들어서 X의 4년도 7월 31일 날 처분했다. 아셨죠? 예, 그러면은 이게 1년, 2년, 3년 하고 7월 말 6개월이죠. 그죠? 그러면 요거는 3년 6개월이죠. 3년 6개월이다. 그죠? 3년 6개월. 3년 계산하고 6개월 하면 되겠죠. 그죠? 이럴 때는 우리가 계산할 때는 3.5를 하죠. 3년 6이 아닙니다. 아시죠? 12분의 6이니까. 그죠? 12개월이니까 3.5를 하면 되죠. 보통 이제 우리가 뭐 3년이나 2년 안 나오면은 이렇게 3년 6개월 이렇게 나옵니다. 2년 6개월이라든가. 예, 그런 문제 나오니까 그 문제 따라 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이해하셨으니까 예, 제가 예제 문제를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취득 원가가 이번에는 예, 200만 원이다. 잔존 가치는 10%입니다. 뭐 내용 연수는 예를 들어서 그죠? 5년이다. 할게요. 6년 할까요? 6년. 6년. 요런 기계를 샀다가, 예, 3년 후에, 3년 6개월 후에,
예, 이걸 팔았습니다. 150만에 팔았다. 했다면은 예, 처분 소리 얼마냐? 이런 묻습니다. 처분 손익이 얼마냐? 아셨죠, 그죠? 예. 자, 취득 원가가 200만 원이고 잔존 가치가 10%입니다. 그죠? 기간은 6년이죠. 이걸 3년 6개월 내가 사용하고 하고 난 후에 150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럼 처분 손익 얼마냐? 계산해 볼까요? 자, 여러분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 그럼 먼저 우리가 1년 감가상각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죠, 그죠? 1년에 감가, 1년 감가 상각비가, 자, 요10% 그랬으니까 200만 원에 10% 얼마? 20만 원이죠. 그럼 요 20만 원 빼면 180만 원입니다. 그죠? 180만 원을 6하니까, 아, 1년 감가 상각비가 30만 원 나왔네. 그죠? 30만 원. 예. 그럼 기간이 얼마죠? 3년 6개월 한다. 그럼 얼마나 한다 그랬죠? 3.5. 아셨죠? 아, 그러면 3.5다. 그럼 감가 누계, 이번에 감가 누계다, 그죠? 이 감가 상각 누계는 얼마냐 곱하니까 105만 원 나왔네, 그죠? 105만 원이다. 아시겠죠? 30만 원에다가 3.5로 곱하니까 105만 원 나왔잖아. 그럼 이제 저 장부잔액이 얼마가 될까요? 보세요. 내가 200만 원 사왔다가 요 105만 원만큼 가치가 감소됐죠, 그죠? 요걸 빼야 되죠. 마이너스 200만 원에서 105만 원 빼고 나면 얼마죠? 95만 원 남았네. 장부잔액은 95만 원이다. 그죠? 아시겠죠? 예. 요걸 요래 팔았죠. 95만 원짜리를 150만 원에 팔았다 이겁니다. 아셨죠? 예. 그러면 이익 얼마? 55만 원이죠. 이익이 55만 원이다. 아셨죠? 그죠? 요걸 요래 팔았으니까. 예. 이익은 55만 원이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요래 하는 걸 무슨 법이라 한다? 정액법이라 하는 겁니다. 정액법. 금액이 똑같잖아. 매년 30만 원씩, 1년에 30만 원씩, 3년 6개월이니까 105만 원씩 똑같이 하는 걸 무슨 법? 정액법. 시험에 정액법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실제 나온 것도. 예. 근데 항상 나옵니다. 매년. 그런데 정액법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예,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요게 감가상각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감가상각비다. 이제 기본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고, 네, 자 다시 한번 더 보세요. 기계를 하나 샀습니다, 그죠? 기계의 취득원가는 1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잔존가치는 만 원이고, 내용연수 5년입니다. 그다음에 정률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다. 자,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인데 요 자료를 가지고 이게 첫째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비 얼마냐 한번 계산해 볼까요? 정액법. 예, 정액법은 바로 나오죠, 그죠? 정액법 하는 것은 요 10만 원에서 요거 빼고 9만 원 나누기 5하면 되죠. 얼마? 18,000원. 그거는 매년 18,000원씩이죠. 1차 연도도 18,000원, 2차도 18,000원, 계속해서 18,000원씩 빼나가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5년, 이거 5년간 하고 나면은 18,000원씩 5년간 합니다. 그죠? 하면 얼마가 되죠? 9만 원이죠. 그럼 취득원가 10만 원에서 감가 누계 9만 원 빼고 나면 만원 남죠? 그게 남아있잖아. 만 원. 그죠? 잔존가치. 그럼 9만 원만큼 떼어야 되죠. 아셨죠? 9만 원만큼 떼는 방법이다. 그죠? 자, 두 번째. 이번에 정률법이다. 정률법은 뭐냐? 정률법 하는 거는 예, 요 율을 곱하는 겁니다. 율을. 예. 요금액에다가 율을 곱해 나가는 겁니다. 예, 요금액 한번 보세요. 그럼 요거는 정률법은 1차 연도는 첫 해입니다. 첫 해는 10만 원 곱하기, 예, 요게 이제 식은 제가 요래 적어드릴게요. 보세요. 미상각액 곱하기 퍼센트입니다. 미상각액. 첫 해는, 1차 연도는 상각 한 번도 안 했죠. 그죠? 이 금액이잖아. 미상각액 10만 원이죠. 10만 원에다가 30%.
0.3이다, 그죠? 얼마? 3만 원이죠. 그죠? 그럼 2차 연도, 그 다음에. 자, 10만 원에서 이제 상각을 3만 원 했죠? 미상각액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10만 원 마이너스 3만 원 빼야 되죠. 상각 안 했고 남았는 거. 7만 원. 7만 원 남았네. 이 7만 원에다가 몇 프로? 30%. 얼마? 21,000원. 그럼 3,000원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7만 원 마이너스 21,000원 빼면 또 빼면 되죠. 그죠? 7만 원 주고 빼면 됩니다. 아셨죠? 얼마? 49,000원이다. 여기에 30%. 얼마? 예, 14,700원. 그죠? 예,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금이 얼마 나와야 될까요? 그렇죠. 이것도 9만 원 나오죠. 그냥 실제 해보면 안 나옵니다. 왜? 제가 이건 임의를 했잖아.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요 정률은 주어집니다. 주어진 대로 해주면 됩니다. 예, 근데 요 제가 임의를 했기 때문에 이금액이 나오지 9만 원 안 나오겠죠. 그죠? 예, 아무튼 9만 원 나와야 됩니다. 요 정률을 우리가 나중에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고, 아무튼 요거 합계가 얼마 되죠? 9만 원이죠. 그러면은 요 증액법과 정률법을 감아 보면은 우리가 요 Y축과 X축을 우리가 이렇게 요게 이제 우리가 증액법과 정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요 X축은 우리 연도다, 그죠? 연도고 요거는 감가상각비로 해 볼게요. 그럼 이제 요게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4차, 5차 할때 증액법은 항상 금액이 일정하죠, 그죠? 18,000 똑같습니다, 그죠? 매년 똑같으니까 그래프가 요래 되겠죠, 그죠? 요렇게 제가 그림 요래한 게 무슨 법? 증액법이다, 그죠? 증액법이 되죠. 항상 그래프 일정하겠죠. 그런데 정률법 한번 보세요. 금액이 커졌다가 적어지죠, 점점. 보니까 그래서 요 금액이 커졌다가 점점 요래 적어진다, 그죠? 여기 무슨 법? 예, 요게 정률법이다. 요런 그래프가 되죠, 그죠? 정률법. 예, 요런 모양입니다. 아셨죠? 그럼 증액법 하나만 여기고 전부 이겁니다. 정률법도 요 모양, 이중체감법도 요 모양, 연수학용법도 요 모양이죠. 아셨죠? 이제 자, 요거 이해하셨죠? 그죠? 예, 이해하셨고. 그 다음 세 번째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얼마? 요건 또 다시 다 새로 또 해드릴 거니까 그냥 이렇게 처음에 지금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신다 생각하세요. 예. 자, 이번에 세 번째 보세요. 다시 우리가 다 해드릴 겁니다. 예. 이중체감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상각액 곱하기 똑같다. 식이 똑같네. 똑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럼 정률법과 이중체감법의 차이가 어디냐? 요게 차이입니다. 정률법은 요걸 주어지죠, 그죠? 요거는 문제상 주어집니다. 이거 우리가 못 구합니다. 우리가 계산해야 되죠. 우리가 계산해야 됩니다. 요걸 계산해내야 됩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죠. 어떻게 구하느냐? 자, 보세요. 이중이잖아, 그죠? 이중했습니다. 이중. 예. 이중이네. 이중, 이. 요건 뭐, 연수분의 이, 여기입니다. 그럼 보세요. 무슨 말이냐? 지금 연수 5년이죠, 그죠? 5분의 2 하라 이겁니다. 5분의 2. 그럼 5년이면은 5분의 2의 분이 얼마? 40% 요걸 정률로 해라 이겁니다. 정률로. 아셨죠? 그럼 만약에 10년 나왔다 어떻게? 10분의 2. 얼마? 20%. 그러면 3년 나왔다 3분의 2. 7년 나왔다 7분의 2, 8년 나왔다 8분의 2, 이런 식으로 전부 위에 뭐가 돼가지고 2가 되나? 2, 2중 두번 한다 이거면 배 1에서 2가 되니까 2중이잖아, 그죠? 그 2, 연수분의 2가 된다. 아시죠, 그죠? 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이중체감법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그럼 우리가 이 문제에서는 요게 5가 나왔어요. 5분의 2니까 40%죠. 그러면은 보세요. 똑같습니다. 예, 똑같이 하면 되죠. 보세요. 1차 연도입니다. 미상각액 10만 원이죠. 10만 원에서 요거는 몇 프로? 40%. 우리가 정률법은 30%였죠. 이중체감법은 40%입니다. 그래서 4만 원이다. 그 2차 연도 보세요.
요 10만 원에서 이걸 빼야 되잖아. 4만 원 빼고 6만 원이죠. 6만 원에서 40%, 2만 4천 원. 그죠? 3차 연도. 6만 원 마이너스 얼마? 그렇죠? 이거 빼면 되죠. 예. 네. 얼마죠? 3만 6천 원. 그죠? 여기다가 또 40% 하죠. 14,400. 이런 식으로 해나갑니다. 아셨죠? 그죠? 예. 요게 이중채감법입니다. 아, 그러면은 정률법과 이중채감법은 결국은 식은 똑같은데 퍼센트만 다르다. 그죠? 요거는 주어집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하면 되고, 이중채감법에 요거는 우리가 계산해야 되고 알아야 되는데, 요거는 어떻게 해? 2. 그죠? 연수분의 2로 한다. 5년이면 5분의 2, 10년이면 10분의 2 해서 정률을 구해서 이렇게 똑같은 식으로 계산을 주면 됩니다. 이게 이중체감법. 이중으로 체감한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것도 금이 컸다가 좀 적어지죠. 그죠? 그래서 똑같다. 아, 컸다가 적어지는 방법이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 마지막입니다. 자, 보세요. 네 번째. 연수학계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연수학계법이다. 이거는 뭐냐? 자, 보세요. 연수를 뭐하죠? 합계해라 이겁니다. 연수, 연수가 뭐죠? 내용 연수 요거잖아. 그죠? 연수를 합계한다 이거요. 연수합계. 어떻게 이 식은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세요. 먼저 연수학계법의 식은 취득원가에다가 그 취득원가에다가 잔존가치를 빼고 뺍니다. 곱하기 잘 보세요. 무슨 법? 시작. 연수학계법이죠. 잘 들으세요. 시작. 연수학계법. 아셨죠? 자, 보세요. 요게, 여기에는 분자는 연수, 분모에는 합계,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연수학계. 학계분의 연수. 연수학계. 아시겠죠? 그죠? 연수학계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곱하기 연수합계. 그 요게 뭐냐 이해하셔야 되죠. 그죠? 예. 이걸 이제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합계분의 연수잖아. 그죠? 합계, 합계. 자, 지금 5년이죠. 5년이니까 1 2 3 4 5를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10년이다. 1 2 3 4 5 6 7 8 9 10을 더하면 되죠. 그래서 3년 나오면은 1 2 3을 더하면 되고, 5년이니까 1, 2, 3, 4, 5를 더했습니다. 이게 얼마가 되죠? 15죠? 요게 합계. 합계죠, 그죠? 합계. 합계분의 첫해는 보세요. 요 연수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상각할 연수를 말하죠. 첫해는 거꾸로입니다. 1차는 이렇게 15분의 5, 요게 1차 연도. 2차는 15분의 4, 3차는 15분의 3, 4차는 15분의 2, 5차는 15분의 1, 요렇게. 거꾸로 올라가죠. 이렇게 첫 해는 처음이니까 5년 남아있잖아요. 그죠? 5년. 예. 1년 지났습니다. 1년 지났으니까 4년 남아있죠. 또 1년 지났습니다. 3년 남아있죠. 또 1년 지나면 2년 남아있죠. 또 1년 지나면 1년 남아있죠.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해서 거꾸로 하면 된다. 그죠? 아, 15분의 5, 15분의 4, 15분의 3 이런 식으로. 만약에 요 내용 연수가 3년 나왔습니다. 3년. 예. 그러면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이렇게 얼마? 6이죠. 합계다. 그죠? 어떻게? 그럼 어떻게 한다? 그렇죠. 1차 연도는 6분의 3, 2차는 6분의 2, 3차는 6분의 1. 끝. 이렇게. 거꾸로. 이게 뭐다? 연수 합계법입니다. 뭐 그리 어렵진 않죠. 그죠? 물론 이제 처음 들으니까 이걸 이제 처음 이제 보시니까 좀 생소해서 그죠? 이해는 되지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부분이 좀 복습만 몇 번 하면 됩니다. 또 이거는 제가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제 교재를 가지고 시작할 때는 하나하나 자세하게 또 다시 또 설명해 드릴 겁니다. 예. 자, 아시겠죠? 그죠? 예, 연수학계법. 그러면은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자,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1차 연도 한번 볼게요. 자, 연수 1차 연도. 2차, 3차, 4차, 5차다. 그죠? 5년을 하니까. 취득원가 얼마죠? 10만원. 마이너스 잔존가치 만 원이다. 똑같죠? 그죠? 똑같습니다. 이거는 앞에는 똑같다. 똑같이 하고 곱하기 해서 이거 보세요. 1차는 얼마? 그렇죠. 15분의 5. 이렇게. 여기 1차 5. 2차는 얼마? 15분의 4. 이렇게. 이건 얼마? 15분의 3.
요거는 15분의 2, 요거는 15분의 1 되죠, 그죠? 요거 계산하면 되죠, 그죠? 요렇게, 요렇게. 15분의 5다 10만원, 만원 빼니까 9만원이네, 그죠? 요렇으면 3만원 나오고, 요거는 예, 4로 계산하니까 24,000원 나오고, 요거는 18,000원, 요거는 12,000원, 요거는 6,000원이다, 그죠? 계산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은 요걸 다 5년치 다 더하면 얼마 나오죠? 그렇죠. 9만원 나오죠, 그죠? 그렇죠? 예. 9만원 나와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자, 그러면 5년간 보세요. 요 증액법이나 정률법이나 이중채감법이나 연수학위법이나 5년간 감가상각비는 9만원이죠. 똑같죠, 그죠? 똑같은데 증액법은 똑같이 하는 거고 요거는 금액이 커졌다가 전혀 줄어든다, 그죠? 커졌다가 줄어들잖아. 그래서 자 이제 요 세 가지 방법을 묶어서 뭐라 부르느냐? 크다 점점점 감소되잖아, 그죠? 점점점 감소되죠,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체감잔액법이라 이래 부릅니다. 그래서 이걸 묶어서 우리가 이렇게 체감, 아 점점 합계가 감소된다 이런 뜻입니다. 체하는 거 우리가 뭘 음식 먹다가 체했다 이라죠, 그죠? 체. 예, 누적이다 이 말이죠. 누적한 금액이 점점 감소된다. 체감, 그 금액을 잔액을 나타내는 방법이다. 체감 잔액법이랍니다. 요거 세 개를 묶어서. 그럼 자 정리하겠습니다. 감가상각 방법은 증액법과 모선법, 체감 잔액법이 있다. 그죠? 증액법과 체감 잔액법인데, 요 체감 잔액법 안에, 요 안에 뭐가 있죠? 정률법, 이중체감법, 연수학위법이 있다. 아셨죠? 그죠? 다시 한번 더 시작. 증액법과 모선법, 체감잔액법이 있는데 요 체감잔액법 안에 뭐가 있고 정률법, 이중체감법, 연수학위법이 있다. 그래서 전체 네 가지 이렇게 크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감가상각. 그래서 이 건물에서 핵심이 바로 뭐냐? 감가상각비 계산입니다. 요 건물에서는. 예. 가장 핵심이 바로 감가상각비 계산. 그래서 우리가 자 이어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보세요. 현금에는 뭐였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예금에서는 은행 계정 조정표. 요 주식에서는 평가 손익과 처분 손익. 외상 부분에서는 대손 상각비. 그죠? 상품에서는 이익 구하고 기말 재고에 구하는 거. 건물에서 뭐였다? 감가 상각비. 그다음 기타 있죠? 이게 바로 뭐냐면 이제 기타 등등. 예, 기타 등등입니다. 예, 그래서 요걸 이제 제가 마무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자, 여기서 한 번 더. 예. 현금 뭐라 했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죠? 아, 여기서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다. 그죠? 여기 핵심이 뭐더라? 어, 그렇죠. 은행 계정 조정표. 예, 조정표고. 요 주식에서는 두 가지다. 그죠? 바로 뭐죠? 그렇죠. 평가 손익과 처분 손익 구하는 거다. 그죠? 처분 손익. 요 부분에서는 뭐죠? 그렇죠. 본, 불, 우리가 대손 상각비라고 그랬습니다. 대손 상각비. 그죠? 상품에서는 이익 구하는 거와 뭐죠? 기말 재고에 구하는 거. 건물에서 뭐가 있다? 그렇죠. 바로 감가 상각비 계산. 아셨죠? 그죠? 요게 핵심. 여기에서 우리 시험에 50% 나오는 겁니다. 50%. 아셨죠? 그럼 이제 현금, 예금, 주식 이걸 뭐라 했습니까? 현해주, 외상권, 기타. 자, 이걸 우리는 앞으로 상품을 우리가 재고자산이라 부릅니다. 재고자산.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그래 나올 겁니다. 재고자산. 아,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이제 유형자산. 유형자산. 여기서 이제 기타는 이제 무형자산. 형태가 없는 거죠. 무형하는 게 형태가 없는 거다. 뭐가 있죠? 특허권. 권리금 있죠? 영업권. 이런 겁니다. 아, 특허권, 영업권 같은 거. 이건 무형자산. 뭐, 기타, 이제, 투자 부동산이 있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그럼 이제, 이건 기타 등등. 시험 잘 안 나옵니다. 여기 핵심인데, 가장 최근 들어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뭐냐? 이겁니다. 과거에는 이게 제일 많이 나왔죠.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데, 지금은 이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나오죠. 아셨죠? 요거 두 개가 가장 핵심이고, 여기에서 시험 몇 프로? 우리 시험의 회계 원리 50% 차지합니다. 50%. 예. 아시겠죠? 그죠? 50%를 여기서 차지한다.
그걸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전체 이제 우리가 공부할 부분을 제가 말씀해 드렸습니다. 예, 이 이제 부채 요 부분은 이제 교재 나가면서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사채 같은 거 관계고, 그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뭐 자본, 우리가 자본의 분류 같은 거, 뭐 수익의 인식, 비용을 언제 우리가 인식할 거냐 이런 거죠. 내가 돈을 벌었습니다.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X 1년도 1년도에 물건을 사왔어. 1년도에 물건 사왔습니다. 그죠? 사왔다가 2년도에 팔고 매출하고 요 돈을 만약에 현금 회수를 갖다 사면 했습니다. 수익이 언제 생긴 겁니까? 100원짜리를 사와서 150원에 팔고 150원 요때 받았습니다. 3년도에. 그럼 어느 해에 우리가 수익을 계산할 거냐? 그죠? 우리는 돈 받은 걸안 합니다. 요 판매 시점. 이걸 우리가 발생주의를 합니다. 발생 기준. 요때 수익을 인식하죠. 그 비용은 요때 인식합니까? 안 합니다. 요때 같이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켜 주는 거죠. 요런 관계를 우리가 이어서 공부하게 됩니다. 아시죠? 그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자산에 대한 기본 계정 과목, 핵심 제가 50% 반, 50% 부분에 대한 핵심 부분을 제가 말씀해 드렸고,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교재를 가지고 우리가 기본 교재 있죠. 기본 교재를 가지고 이제 첫 페이지부터 회계의 이제 기본 원리, 지난 시간 말씀해 드렸던 이제 뭐 회계의 순환 과정부터 해서 하나하나 교재로서 이제 강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전체 흐름, 이제 공부를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하시겠죠, 그죠? 기본은 이 정도 하면 기본이 잡히는 거고, 이제 하나하나 좀 보다 좀 세부적으로 교재를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 교재를 준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뭐 이겁니다. 주택관리사, 우리 회계원리, 기본서입니다. 예, 기본 교재. 요 교재를 가지고 차례로 진도를 나갈 테니까 요 교재를 가지고 이제 이런 분들을 보시면서 저와 같이 요풀 문제 계산 문제 나오면 이제 풀어보시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업 이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